조재훈 씨를 네. 제가 그 공연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네. 네. 정말 너무 잘해요. 연기를 잘 연기도 잘하지만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해요. 진짜 매력 있어요. 네. 정말 네. 재능이 너무 많으신 분. 여자친구 없었으면 어떻게 대시해볼라 했는데 아~ 생겼다고 하길래 그냥 포기. 아, 딱 그만했어. 여기 방금 콜린이 와서 우리 김정란 씨한테 응원의 노래를 해줬잖아요. 효주 씨를 위해서 노래. 노래. 아, 가야죠. 아니, 응원전이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가야죠. 아, 제작자 야. 대표로 온 건데. 그럼요. 일라, 일라, 일라. 일라, 일라, 일라. 제인 씨,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아름다운 그대에게 순정만한 주인공들입니다. 민호, 설리, 지원, 광희, 현우. 계속 싱글벙글 계속 웃고 있는 이유가 오늘 방송인데 웃어야죠.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어린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해. 어린 여자들 오늘 또 이렇게 설리와 예, 김지원 씨가 나왔기 때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네들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 여자들이요? 예. 그럼 제가 굳이 형을 좋아하겠어요. 여자 역할 말고 어린 여자. 네. 설리 아까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뒷모습만 보고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가발이죠 지금. 지민이야 진짜 잘은 머리예요. 머리 아 머리 잘했어요. 진짜 잘 어울린다. 분장실 앞에 민호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호 보러 자 이러고 문을 딱 열었는데 네. 저쪽에 굉장히 잘생긴 소년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건 더 잘 봐요. 그래서 제가 갔죠.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설린 거예요. 네. 실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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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줄 알았는데. 여자는 그러신다. 지원이 형은 자기 본인 캐릭터. 예. 아, 네.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리광도 많고 좀 제멋대로긴 한데 민호 오빠, 그러니까 태준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예, 뒤지지 않는 그것도 사각관계네요. 어떻게 보면 사각관계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좀 네. 일반적이지만은 약간 물란한 최고에서 벌어지는 그런 깔끔하네요. 항상 예.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현우 씨도 예. 안녕하세요. 네, 이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이 예능 첫 출연이에요. 그래서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막 자꾸 떨린대요. 네. 굉장히 떨려서 웃을 때도 막 볼이 막 떨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괜찮아.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요. 또 형이 그러면... 나서 지금. 얼굴 씻고 볼이 얼굴 씻고 하다니. 볼이 떨린다고 해서 마사지 좀 해준 거야. 어린애한테도 아니잖아. 예.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네. 드라마에서 약간 여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 드라마 성향상에. 그래서 제가 그 현우 씨를 약간 좋아하는 역할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약간 어색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막 이렇게 얼굴 기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씬이 있는데 네. 그럴 때는 홍국선 선배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한번 해보세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애정 어린 눈으로 이렇게. 근데 자기가 이제 광희 형이 저한테 애정을 되게 많이 네, 듬뿍 제가 담아서 막... 저는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광희 형이 옆에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봐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봐요. 아, 듣고 못 사는 거 제일 많았는데. 그 전에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광희 씨한테 이제 첫 촬영이었어요. 네. 광희 형하고 같이 있는데 광희 형이 있고 저 멀리서 이제 민호 형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광희 형이 저한테 현우 너 오늘 뭐 대본 어떻게 많이 외워왔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려고 광희 형 없어졌어요. 민호야 안녕 이러고 그냥 민호 형한테 가더라고요. 아 민호가 네. 그때는 사실 현우가 이렇게 유명한 애인지 몰랐어요. 솔직하니까 근데 얘가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아이유 씨 뮤직비디오 나왔다는 거예요. 현우가 달리 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잘 지내요, 친하게. 처음엔 무시하고. 그 이후에 되게 잘해주셔요.